우리는 어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야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통해서 야 번제와 희생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성전 안에서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으고 또 모아야 돼. 오고 또 와야 돼. 이제는 차고 넘쳐야 돼. 또 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생애가 점점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성전 건축, 성전 공사를 앞에 두고 들려준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 안에 있으니 다시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생애 동안에 경험했던 말을 그렇게 솔로몬에게 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보면 그 자체도 그렇지만 20절도 그렇지만요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잘 도울 것이다. 유능한 기술자들도 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주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엇인가 솔로몬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소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그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좀 시작하려니까 막 찬물을 끼얹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니 무엇인가 시작하려는데 잘 되겠냐? 에이, 그것도 뭐 부모부터 막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뭐 앞선 선배들이 막 이렇게 막 그게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그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언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앞에 남아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근데 첫 걸음을 뛸 때 그때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주님께서 무엇인가 시작할 때 들렸던 그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꼭 하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인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 뭐가 빠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힘을 빠지는지 힘을 얻는지 좀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 안 됐던 것 같은 그 일들이 막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면서 막 소망을 가는지, 그래요? 힘들겠네요? 이렇게 하는지. 이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자에게 부정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막 용기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용기 막 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다윗의 언어, 다윗의 언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이 할 때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이, 누군가 무엇을 향하되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걷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말 갖다 그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그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이 언어, 희망의 언어, 주님의 언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언어, 희망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확신어린 그런 말씀의 교훈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의 하나님,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을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막 뭐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공격하고 또 추격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59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의 하나님, 이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높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시편 59편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마지막 절은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지? 나의 힘이요. 그래, 나의 힘이요. 내가 그 힘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요새시여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났던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과 딱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절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이 모든 용어 하나하나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났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너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18편 1절부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주길 원했는가? 나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너도 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다 살펴보세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같이 나를 건져주시고 방패, 산성, 요새, 능력, 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도 오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며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가 반드시 만나고 체험할 그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 내 후손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에 다시 그랬듯이 우리가 그랬듯이 그 하나님은 또 역경 중에서 건져줄 구원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인가? 이 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외침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그 길들을 갈랐잖아요. 최어머니, 주님 저 미국에 가게 해주세요. 미국에 가게 해주세요. 저 일찍이 그 뜻을 사실 품었댔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몇 년 동안 안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사실은 좀 더 일찍 오려고 했죠. 안 열리는 거예요. 태평양을 좀 열어주세요. 태평양을 열어주세요. 그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때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데도 쫙 열어준 것이에요. 주님께서 열어주면 쫙 막 태평양이 갈라지는 듯한 나는 간다. 쫙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뭐 장사, 어떨 때는 직장 생활, 아니 가정 생활, 어떨 때는 공부, 여러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그 뭐 이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위축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유치돼서 뭐 할 말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지냅니까?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단 말이지. 뭐 이렇게 왜 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었어. 나의 하나님은 날 갖다 일까지 시까지 만들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음 세대야. 너희의 하나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 너와 함께.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 샘을 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일촉즉발 막 바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그 무기를 든 자에게서 막 죽을려 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아이고 왕이여 지금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이스라엘 등불이 꺼졌어야 되겠습니까? 이 다시 피곤했어요. 그때 막 이 죽음의 그 직전에 몰리게 됐을 때 아비새가 도왔다니까요. 왜 그것뿐이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휘하의 장군들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 솔로몬아, 이거 네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너 사람들이 너 도울 거야. 레위족도 도울 것이고 제사장도 도울 것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도 도울 것이고 여기저기서 좋은 사람들이 다 도울 것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를 친히 도우셨던 하나님 솔로몬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도 말했지만, 내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나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왔어. 이 성전 건축 내내 너 좋은 사람 만난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승리할 거야. 잘 질 거야. 성전 이 공사 잘 마칠 거야. 이렇게 소망의 얘기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이적 같은 일들도 만났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심어둔 좋고 유능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것이 분명하니 너 걸어가라, 전진하라, 캠퍼스 가라. 힘들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 준비해놨어.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돕는 자를 준비해놨단다. 가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야. 아니 바울에게도 얼마나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돕고 저런 사람이 도와서 그 고비고비들 갖다 넘어간 것이에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전 건축을 사실은 다윗이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는 것인데 막 얼마나 사실 그 오늘 그 이제 본문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8장 20절을 봤잖아요. 그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는 자기가 짓고 싶은데 설계만 준 것이에요. 이것도 감사했어요. 자기의 계획이 나는 내가 성전 짓는 건데 다윗 넌 안 돼 그랬어요. 그러게 설계도를 맡겨 설계를. 그것으로 또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나의 계획이 완성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꺾을 때가 있어요. 꺾는다는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의 계획이 나는 이 계획이야. 너는 설계까지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단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더 주 앞에 매어다니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도 주께서 나를 갖다 여기 이르게 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설계 도면까지 받은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가 막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난 실패한 거야. 난 절반의 실패야. 내가 하려는데 말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 계획과 내 시간인데 내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꺾인 것 같고 절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는 것이니 내가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윗은 설계만 받았어요. 그리고 완공에 대한 그 비전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받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를 봉송할 때 앞선 주자가 어디 일정 기간 달려가서 또 전해주고 전해주잖아요. 릴레이보다 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성화를 갖다 전해주는 거잖아요. 막 릴레이 때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 떨어뜨리고 하고 막 동동 발을 갖다 굴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정말 떨어뜨려서도 꺼져서 안 되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든 자 옆에 그 함께 잘 그것을 막 워치하는 자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경찰들이 막 호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그 거기에 그 전달될 때까지 이 성화가 전달해지고 전달되고 마지막 불이 화활 타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역의 불, 다윗이 받았던 그 불,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뜨겁게 전해지기를 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네받은 이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선교의 불, 믿음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 감사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얼마나 뜨거운 것을 받았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불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우리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한 선배들 같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분들을 만났다는 게 저도 여러분의 흔한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을 잘 전해,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을 잘 전해주는지. 우리의 그 앞선 교회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교사님들 대단했던 교사들이에요. 지금도 막 눈에 선해요. 그 교사님들이 일당백이 일당백. 목사님 같은 분들, 뭐 전사님 같은 분들, 막 사역자 그 이상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 영혼들을 돌봤던 그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들을. 어떤 반은요, 뭐 몇 명 안 되는 반도 있지만 어떤 반은 수십 명이 되는 반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 이렇게 이 본당 안에서 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뭐 1학년 1반은 앞줄, 뭐 2반은 뒷줄, 여자 반은 이쪽에서 쫙 여기서 그 분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교육관이 따로 없으니까 본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얼마나 환경적으로는 힘듭니까? 얘기가 막 섞이기도 하는 거예요. 막 이반이 저반으로 가고 막 섞이는데도 거기서 땀방울 딱딱딱 흔들리면서 막 전했던 그런 교사들, 그 열정들, 그 교사의 횃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찬양의 횃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바라보는 후대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모습을 알아보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과 킨스 아카데미, 아주 이 우리가 이 날짜가 제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날짜 일부러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 날짜를 두 개를 준 거예요. 성전 건축과 이 횃불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그런 킨스 아카데미, 둘 다 오랫동안 기도했죠. 이게 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킨스 아카데미도 다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이 다 일기장이 다 몇 년 전이더라니까요. 딱 어떻게 이 성전 건축과 또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것을 무엇인가 전달해 주는데 그 배경이 성전 공사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성전 새롭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본당과 이 교육관이라는 햇불을 갖다 바라봤고 그것을 건네받아서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이걸 누리고 있어요. 여기 헌신한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 우리가 또 다른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름 우리가 그 누군지 이름 몰라도 돼요. 누군가 저기를 누리고 저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땅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그 예배당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이렇게 뭐 축축했던 것이잖아요. 거기는 마른 곳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뭐 이렇게 보면 좀 어둠이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횃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 일들이세요. 다윗은 불 받았습니다. 그 불 받고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이 성화봉송을 잘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너도 갖기를 원한다. 내가 실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줬지. 용서의 하나님이야, 지켜준 하나님이야, 친히 도우신 하나님이야,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도울 거야. 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확신은 어느 정도의 확신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이것을 뜨겁게 전해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왔다 가는 게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임직자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글쎄,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회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는 흔들리지 마세요. 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임명은 목사님이 하는 것 같고 당회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부름, 하나님의 부름에 어떠한 경로를 임명을 했든지 어떤 선거를 통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잘 지키시고 우리가 떠날 때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말이 나의 하나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간다. 염려하지도 말아라. 모세가 떠난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이런저런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니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여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에 맨땅으로 와서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었단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너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라. 다음 세대여, 내 자녀들이여. 이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